전국 첫 국가 시범지구 사업으로 진행된 고향 성사혁신지구 조성사업 준공식이 열렸습니다. 행사에는 이동환 고향시장과 김운남 고향시의회 의장, 김성애 국회의원과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원당역 앞에 들어선 성사혁신지구는 지하 3층, 지상 25층 규모로 주거, 업무, 상업시설과 공영주차장을 갖춘 다목적 시설로 지역의 새 랜드마크가 될 전망입니다. 고양시는 성사혁신지구에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한국분원이 입주해 글로벌 보건연구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